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요, 여러분 음식 문화 중에서 발달이 정말 잘 된 곳이 저는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들도 음식 골목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은 편의점 도시락부터 해가지고 요즘에 뭐 편의점에서 피자도 팔고 치킨도 팔고 오만고때만 거 다 팔잖아요? 하물며 외국 편의점도 맛있어.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집 앞 편의점을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녀오려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편의점 야식 드시러 가시죠. 야식은 또 편의점만 한 게 없죠. 고! 요거예요 여러분. 한강에서만 보던 이 아이가 집 앞 편의점에도? 첫 번째로 먼저 라면을 골라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짜파게티 한 봉지와 편의점은 역시 틈새 아니겠습니까? 틈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마요. 참치마요 골라주세요. 참치마요. 어? 뷔페 삼겹살 저거 뭐야? 뷔페 삼겹살. 어 이것도 먹자. 참치마요랑. 와 요즘 돼지 껍데기랑 돼지갈비도 있어요. 도시락이야 뭐 예전부터 잘 나왔었고. 마실 거나 잘까? 첫 번째로 바코드를 찍고 라면 사리랑 숙주 순서대로 용기에 넣어달래요. 라면을 넣고 여기도 라면 넣고 여기에 시간이랑 물량이랑 뭐 이런 거는 또 추가로 할 수가 있나 봐요. 오, 맛있겠다. 추가하고 싶어? 와 여러분 요즘에 무슨 편의점에서 고추 잡채가 나와요. 김밥, 핫밥, 삼각김밥? 이런 거야 뭐 원래부터 있었다 치더라도 짜파게티랑 라면을 컵라면이 아니고 직접 봉지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거는 혁명입니다. 특히 짜파게티 너무 잘 끌렸어. 짠 여러분 완전 맛있겠죠? 제가 한강에는 이렇게 끓여 먹는 라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끓여 먹을 수 있을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저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동네만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편의점 클래스 장난이 아니야. 우선은 짜파게티는 좀 불어도 되니까 요거 국물 라면부터. 국물이 조금 작아요. 먹고 싶니? 틈새 라면. 고기와 함께 먹고 좋아. 이상하게 PC방이나 김밥 천국이나 중식집 라면? 편의점 라면은 단무지가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뷔페 삼겹살 김밥 살짝 갈비 소스 좀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 갈비 소스. 뷔페 삼겹살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우리 SNS에서 한창 유행하던 쌈장 소스 바르고 고추 넣고 하는 그런 삼겹살 김밥인 줄 알았는데 그냥 데리야끼 김밥. 먹어볼래? 알죠. 나 다 먹고 나서 먹어볼래 물어봐. 짜파게티. 짜파게티가 여러분 불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먹방을 하면서 제가 조금 팁을 얻은 건데 짜장면에는 짬뽕 국물, 짜파게티에는 라면 국물. 라면이 조금 맵다 보니까는 살짝 짜파게티가 매콤해진 느낌도 들기도 하고. 나는 휴지가 필요하고. 여기가 골목이 너무 차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혹시나 차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는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맛은 있는데 냄새가 좀 독특하다 이거. 또 이런 거 좋아하시던데. 아, 그게 프로를 또 파티스래. 되게 힘을 되게 그 아니. 빠진다. 고추잡채 진짜 특이해. 제가 처음에는 양장피를 골랐는데 주인이 있는 거였어요. 헐, 괜찮은데? 와우. 고추자체에 이 고기 있고 야채 있는 부분은 진짜 맛있고요. 요거는 한입 무는 순간 어? 큰일 났다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서 수분을 좀 많이 뺏겨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되게 만족이에요. 오라이. 일본어야? 오라이 일본어 다 틀려. 오라이 일본어야. 존재를 잊고 있었어. 이거 원래 삼각김밥은 저의 약간 방법인데 좀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요. 그러면은 좀 씹기도 편하고 맛있어요. 삼각김밥 안 눌리면은 먹고 너무 저는 두꺼운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차가운 상태로 납작하게 눌려서 먹습니다. 삼각김밥은 참치마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인정. 난 전두비빔. 그것도 맛있어. 김치볶음밥 참치? 질문도 안 해볼 거 아니야. 허무정으로 그 뭐야 자기 육수 많이 잡아먹었어. 무시하려고 완전 무시해 야지. 이거는 그냥 빼먹기가 좀 편하다는 거지 딱히 다른 핫바랑 맛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있는 내가 목 막히니까 웰치스 한번 먹어주면 안 돼? 잘라는 줄. 약간 내 먹방은 그런 먹방이야. 아, 목 막혀서 죽을 것 같다 할 때쯤에 얘가 콜라를 들어. 슬며시 퇴근하고 갈증 나는데 집까지 와서 참고 맥주 한잔 느끼고. 저는 여러분 스타일이 그래요. 진짜 목 막혀 죽을 때까지 꾹 참고 그 다음에 콜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쾌감이 장난이 아니거든? 너가 뭘 알겠니 언니. 그렇게 원한다고 하니까는 청량은 소리. 그리고 한 번에 반을 마시지. 그리고 먹방이 끝나고 나서 또 반을 먹어. 꽃빵은 너무 질기니까 너에게 하나 줄게. 응, 카메라가 보고 있는데 안 봤니? 진짜 이거 인상 논란. 인상이라뇨. 이거 진짜 밥 반찬으로 먹어도 돼요. 술도 나는 맛이 흐르는 가지가 들었다 언니야.
야, 이거 파이팅. 와,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나의 찐빵을 폐쇄추리처럼 한 100겹을 꽉꽉꽉꽉 진짜 찐빵 100개 압축해놓은 느낌이다. 와, 이거는 안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 앞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어보았는데요, 저는 우선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즉석에서 끓여먹는 라면은 한강에서밖에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제 집 앞 편의점에서도 먹을 수 있다니, 저는 편의점이 정말로 가깝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해요. 집에서 봉지 라면이 먹고 싶더라도 그 설거지 귀찮을 때 있거든요. 너무 잘 이용할 것 같지 뭐야. 아무튼 우리 나랑 여러분들도 집 앞 편의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는, 네 요즘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